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오늘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 지사는 글로컬 대학과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최다 선정을 지난 1년 반 동안의 도정 최대 성과로 꼽으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외국 이공계 석박사급 초청 제도와 하회 과학자 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인재를 지역에 불러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 스마트 방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산사태 사방 사업에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등 효과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국가 투자 예산과 이에 대한 지방비 매칭 비용이 일반 회계의 70%에 달하는 상황이며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결핍되어 있습니다. 지방으로 제대로 된 권한과 재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